오늘은 저희 집에 서리태를 탈곡하는 날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서리태를 탈곡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 부르시는 이 농기계는 저희 집 농기계가 아니라 요새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이런 농기계를 임대해 줍니다. 이 농기계는 우리 회인면에 보유 중인 그 임대용 농기구가 되겠습니다. 탈곡기. 요즘은 콩만 전용으로 탈구하는 탈곡기인데요. 그래서 어제 탈곡기를 빌려왔습니다. 저희 올해 서리태를 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이게 올해 이 품종이 청자 3호라는 품종이에요. 그래서 아주 콩이 아주 올해 날씨도 좋고 그래가고 그 때마침 비도 잘 오고 그래서 굉장히 서리태가 아주 앙팡지게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농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일로 이게 콩을 빌어보냅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콩이 요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좀 저기 많이 이제 콩이 이제 쌓여있는데요. 이렇게 콩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콩 보이시죠? 콩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됐어요. 잘 여물었습니다. 그래서 콩 한번 타작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그 서리태를 탈곡한 건데 둘, 넷, 여덟 굉장히 아주 서리태가 아주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좋습니다. 아주 이렇게 한번 농기계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 이게 온오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누르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. 새총을 버무린 콩씨가 되겠습니다.